안녕하세요. 액팅 갤러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전에 촬영했던 단편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련된 썰을 하나 풀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단편이면 대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의 포지션이 학생들 단편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 개인들이 있고, 그 다음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회사들은 어느 정도 잘 갖춰진 팀들이 있어요. 거의 프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거의 준프로 또는 뭐 처음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준프로 위주들이 되게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자, 학생.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학생 단편. 자, 학생 단편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되게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촬영 현장에 과연 많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미숙해요. 그러다 보면은 많이 좀 삐그덕거린다, 좀 딜레이된다, 좀 뭔가 부자연스럽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뭐냐면 이 학생 단편들은 이분들이 커가지고 걘으로 가서 그 다음 이렇게 가서 그 다음 상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쉽게 말해 학생 단편은 개인 뭐 회사 소속 들어가서 뭐할 수도 있고 또는 운이 좋아서 상업 영화나 뭐 상업 드라마나 뭐 그런 쪽으로 큰 제작하는 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거는 이런 현장에서 꼭 한두 명씩은 촬영 현장에 가서 아뭐 이렇다 저렇다 막 꿍시렁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뭐전 영화는 뭐 이랬고 전 드라마 뭐 저랬고 뭐 팬은 뭐 저렇고 이렇고 막 그러는데 웬만하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되게 아껴야 해요. 왜냐하면 사방이 CCTV 뭐 도청당하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되게 아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드라마도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많이 나갔고, 뭐 공연도 많이 해봤고, 뭐 등등등 있어요. 물론 뭐 저도 너무 어릴 때는 뭐 평가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뒤돌았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도 이렇게 평가를 받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현장 가면은 웬만하면은 현장에 대한 흐름, 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 평가를 안 합니다. 절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현장에서는 아직 현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 대한 지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는 되게 도를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도를 되게 많이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분명히. 쥐는 뭐잘 나가서 지금 내 영화 찍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쥐는 뭐 1패해갖고 이렇게 왔다? 뭐 그렇게 생각할 거고. 또는 여러분들 입장 내 폐가 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현장 분위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서로 이제 바라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아요. 내려놓고 촬영 현장의 분위기,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그러면은 뭐 삐그덕거리는 것도 뭐 불만스러운 것도 그냥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잘 흘러갑니다.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요. 그리고 얼굴 붉힐 일도 전혀 없죠. 왜? 바라는 게 없으니까.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냐면, 현장에서 그 어떤 배우가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너무 잘 나가는 배우가 여기 왜 왔지? 아니, 잘 나가는 배우가 왜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뭐 뽕이 이만큼 올라온 것 같이 보이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할 수가 매우 높을 거예요. 절대 현장에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분위기의 흐름에 맞게 몸을 맡기세요. 되게 많이 안타까웠어요. 과연 그 사람이 뭐 여우짓을 잘해가지고 불렀다고 해도 운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실력이 대단하면 뭐 괜찮아요. 실력이 대단하고 여우짓을 한다. 어우, 뭐 괜찮아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묵묵하게 촬영의 흐름을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이게 맞다 졌다 뭐 이게 맞다 아니다는 뭐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그 감독들이나 스태프들이 되게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지적을 해가지고. 훈수죠, 훈수. 훈수를 두면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렇게 훈수할 거면은 제작비 주던가 아니면 투자하던가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평가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뭐라 그럴까? 화살이 그렇게 말의 화살이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연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실명은 거론하기 좀 그렇고 뭐 보면은 뭐 뜨끔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평가 노노 절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흐름에 맡기세요. 흐름에 맞게 연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타당성도 없고 좀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강력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촬영 현장에 가서 절대 훈수, 평가 그런 거를 하지 마세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상처받지 않고 말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요런 굵직굵직한 거 위주로 말해 주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 가지고 굵직굵직하게 언급을 했어요. 자, 아무튼 영상 보시면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연습을 안 하고 계신다면
꼭 연습을 하십시오. 올해 들어서 많이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 연습만이 답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나자! 아자!